버스 레이지하게 잘 쉬었다 갑니다. 손님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 혼자 그냥 이 방을 즐겼어요. 오늘 64일차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4일 전입니다.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300km 이상을 가야 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시모노세키 거의 근처라고 할 수 있는 야마구치 현의 하기 시입니다. 아주 유서 깊은 역사가 있는 도시인데요. 320km 정도 되더라고요. 중간에 들리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카야마는 그래도 한번 와봤다고 다른 대도시보다 훨씬 편안했던 것 같아요. 어제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젯밤에도 되게 좋았고 아침에 떠나는데도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더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은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이 9일이거든요 9일, 10일 태풍이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날인데 특히 제가 이제 가는 목적지 근처에 가면 비가 좀 내릴 것 같고 바람도 많이 불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도착하고 나서 내일은 어떻게 할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비가 하루종일 올 것 같은데 강수 확률이 90%더라고요 그냥 숙소에 하루 더 있을지 어디로 움직일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은 먹고 출발해야겠죠? 맥도날드에 왔습니다. 역시 도시에서 맥도날드에 올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죠. 자, 이제 먼 길을 달려보겠습니다. 134km를 일단 갑니다. 어디를 가느냐? 점심 먹을 장소를 향해서 갑니다. 국도 2호선인데요. 아침에 출근 시간이라 역시 차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여기는 오카야마와 후쿠야마라는 도시를 잇는 2번 국도인데요. 우리나라도 왜 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제 일본에서는 야마예요. 그래서 오카야마, 후쿠야마, 야마가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빠지라네요. 빠지라니까 빠져야죠. 구글 말씀을 들어야지. 자, 저는 이제 이번 국도에서 빠져나와서요. 이제 이번 국도를 참 많이 이용했는데 여기가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국도하고는. 저기 앞에 보이는 이 고가도로가 2번 고속도로거든요. 저는 돈이 없어서 고속도로를 못타고 국도를 타고 갑니다. 168번 국도. 아, 오늘 뭐 계속 이렇게 국도를 꼬불꼬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300km 이상. 막 이런 또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차 교행도 안 되네, 이런 길로. 이야, 이런 좁은 길에서 차가 교행을 하네. 그리고 이런 좁은 길이 일방통행이 아니야. 참나. 그리고 이런 좁은 길로 안내해주는 구글은 또 뭔지. 아무튼 저는 이렇게 도시 뒷길 주택가 골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글이 안내해주셔서. 여기 강 되게 좋다. 여기가 후쿠야마라는 도시거든요. 후쿠야마 도시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요 위쪽에 이제 북쪽시가지예요. 요 강이 이제 그걸 나누고 있는데 요 강이 되게 괜찮네요. 지금 비가 좀 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 큰 비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맞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 이름이 후추더라고요. 후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 오긴 하는데 앞에 보이는 저 고속도로가요, 그 이즈모라는 혼슈 북부의 도시까지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E54번인데 이 고속도로는 톨 프리 공짜 고속도로고요. 제가 저거를 좀 탈 겁니다. 사실 이 고속도로는 제가 예전에 여행 딱 시작할 때 3일차인가 4일차인가 5일차인가 그때 제가 이 고속도로를 탔었어요. 일부 구간을. 그때 이제 거대한 자이나치, 온바시교라고 하는 거대한 자이나치를 보기 위해서 이 고속도로를 탔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타게 되네요. 이 고속구간이 한 37km 정도 됩니다. 큰 도움이 되네요. 지금 하늘은 좀 흐리고 있고요. 해가 안 나서 운전하기엔 되게 좋네요. 이 고속도로도 차들이 없네요. 제 앞뒤로 차가 없어요. 앞에도 없고 뒤에는 안 보이겠죠. 뒤에도 없어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제 오토바이 체인에 문제가 있어요. 체인이랑 그 스프라켓이라고 이렇게 체인을 돌리는 동그란 원판 같은 거 있잖아요, 톱니바퀴. 그게 좀 제대로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체인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지난번에 그 산단양에 있을 때 체인이 많이 늘어나서 한 번 더 쪼았거든요. 근데 그 샵에 주인이 굉장히 주저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좋아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지금 여행이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그 부품을 기다리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쪼아 달라고 부탁해서 지금 이제 임시로 쪼아 놓기만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문제가 없고, 이제 내일, 오늘 하기에 도착하면 시모노세키까지는 80k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속으로 좀 빌면서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체인이 펑 하고 터져버리면 이제 저는 이제 끝장입니다, 진짜로. 저는 요 앞에 있는 이제 IC로 빠져나갑니다. 지금 37km 정도를 운행을 했고, 이 IC는 마라사카라는 IC고요. 저 옆에 저 길이 E2 고속도로입니다. 저걸 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지만 저는 돈이 없어서 국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64번 국도. 이게 이제 국도가 아니고 현도인데, 우리로 하면 지방도. 뭐 차도 없고 좋네요. 좋네. 도로 깨끗하고. 시골 마을을 통과하고 있어요. 지금 점심 먹으려고 생각했던 마을까지 15km 정도 남았는데요. 시간은 지금 11시 45분이고 딱 점심시간 맞춰서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점심 먹을 마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미도리인가? 이 마을이 크지 않은 뭐 약간 타운 같은 건데, 스키야 같은 그런 식당은 없고요. 그냥 여기 휴게소에서 먹을까요? 그래야 되겠네. 휴게소에도 식당이 있네요. 그래요, 뭐 여기서 먹읍시다. 저쪽에도 식당 있고. 휴게소 크다. 여기가 고속도로 휴게소예요. 요 바로 뒤에가 IC거든요. 인터체인지거든요. 오늘 점심은요, 휴게소의 이런 이상한 자리에서 야외 테이블에서, 저 앞에 식당이 있거든요. 저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상한 떡밥 같은 거. 이게 난 마파두부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고기 떡밥이네요. 밥을 먹었으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비는 안 오고 있는데 조금만 더 서쪽으로 진행하면 비구름을 만날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 일기도를 보면서 언제 우비를 꺼내 입을 것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미리 꺼내 입을 수는 없어요. 너무 더워요. 이상한 터널 안으로 들어왔어요. 입구가 되게 이상하게 생겼었어요. 그 터널이 아니라 이렇게 철로 만들어진 구조물인데 저는 지금 마수다라는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마수다라는 도시가 이제 북쪽 해안선에 있는 도시고요. 저는 이제 남쪽 해안선에 있던 도시에서 북쪽 해안선에 있던 도시로 이동을 한 거죠. 내륙을 통과해서 지금 10km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처음 여행 시작할 때 첫 캠핑을 했던 장소가 바로 하마다라는 곳인데요. 거기 있는 해변공원에서 첫 캠핑을 했습니다. 이 마수다라는 도시는 그 하마다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야마구치현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시모노세키가 있는 곳이 바로 야마구치현이죠. 네, 지금 이제 저는 마수다라는 도시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마수다를 조금 우회해서 시내 중심으로는 안 들어가고 하기라는 도시 쪽으로 갈 겁니다. 하기가 한 60km 정도 남았다고 방금 표지판에 나왔거든요. 이쪽이 아마 마수다의 메인 거리쯤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작은 소도시네요. 아, 스키야가 있네. 점심을 딴 데서 먹어버렸어 오늘은. 미안하다. 아, 오랜만에 바다 봅니다. 지금 비는 안 오는데요. 뭔가 이 해무 같은 게 쫙 끼어 있네요. 뭐 물기를 잔뜩 머금고 있어가지고 구름이 비는 안 오는데 뭔가 몸이 축축해져 버렸어요. 네, 방금 저는 야마구치현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시마네현을 지나서 시모노세키가 있는 곳이 바로 야마구치현입니다. 드디어 이제 여행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시모노세키 148km 남았다고 나옵니다. 하기는 44km 남았고요. 오늘도 300km를 넘게 달립니다. 아, 일단은 뭐 토해가 잘 버텨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비가 안 오고 있어서 일단 오늘은 뭐 네, 내일은 비가 거의 100% 올 거기 때문에 숙소에서 그냥 하루 놀 겁니다. 어제 오늘 그냥 오토바이만 신나게 탔습니다만 어젯밤에 혹시 뭐 요 근처에 갈만한 데가 있나 하고 검색을 좀 해봤더니 있더라고요, 갈만한 데가. 그래서 오늘의 유일한 방문지를 향해서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5km 정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상당히 좀 특이한 해안 지형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들러볼게요. 여기를요, 수사베이, 수사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굉장히 입구가 좁은 만이에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약간 포인트 같은 게 요 안쪽에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긴데요. 뭐 특별한 것은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좁은 물길이 안으로 막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저 앞이 갈림길이었죠. 여기서 이제 저 노란색 가드레일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 뭔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2km 정도만 들어가면 1.9라고 적어놨네요, 여기. 네, 여기 표지판 있는데요. 수사 호른펠스 라고 돼 있죠. 저겁니다. 네, 여기서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 아래 저기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차량 진입 금지라고 적어놨는데 바이크는 충분히 들어가도 되겠는데. 이 바위들인가? 아까 요 밑에 보이는 바위는 아주 선명하게 지층이 보이던데 이쪽 거도 조금 그렇긴 한데 아주 선명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끝까지 바위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네요. 와, 이건 아찔한데. 야, 이거 무슨 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거. 와, 엄청 아찔한데. 아이고, 기어가야 되겠는데. 자, 한번 보세요. 야, 이렇게 뭐 지층이 되게 선명하죠. 다리 떨려. 와, 지리겠는데, 싸겠는데. 나 못 가. 야, 나름 멋있다. 되게 이렇게 시스텍처럼 솟는 것도 보이고. 야, 근데 진짜 이 떨어져 죽은 사람 없나 이래가지고. 아, 무서워. 일로도 이렇게 내려갈 수 있네. 친절하게 막 이렇게 가라고 계단도 있어요. 이야. 오, 멋있어. 이야, 괜찮은데? 멋있어요. 나이스. 오토바이 300km 운전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와, 여름에 갈 짓 아니야 이거. 아, 이번에 진짜 여행 기간을 너무 잘못 잡았어. 땀으로 목욕했어. 땀으로 저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는 사이. 비구름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아, 여기가 기차역이구나. 수사 스테이션. 아마 시모노세키에서 올라오는 로컬 라인이 지나가는 기차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해안선이 굉장히 예쁜 편이네요. 해안선을 따라서 쭉 달리고 있는데, 뭐 저쪽에 보이는 섬도 되게 특이하고, 바비섬이요. 여기 해안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좋아하는 또 자이아나치가 하나 있네. 구멍 있는 바위. 야, 멋진데. 이제 진짜로 갑시다. 근데 해안선이 되게 예뻐요 진짜로. 그래서 야, 참, 또 여기가 또 이런 줄 몰랐네. 그냥 지나는 길로만 생각했는데 여기를 위해서 와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지금 이제 하기시 영내로 들어왔고요. 제가 있는 숙소는 하기시의 올드타운 쪽입니다. 하기시가 아주 유서 깊은 도시라서 뭐 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하거든요. 굉장히 좀 작고 오래된 그런 소도시 느낌이에요. 오, 이쪽에는 막 어선들이구나. 보트인 줄 알았더니. 요 해변길 되게 좋은데? 해변 산책길. 그리고 맞은편에 가옥들이 되게 좀 전통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가옥들이에요. 완전 일본식 가옥들인데. 보세요. 이쪽에. 그죠? 제 숙소는 이쪽입니다. 이쪽일까요? 뭐 이런 데로 가지? 뭐 이런 길로 가냐? 여긴가? 여기라고 나오는데. 강아지 똥을 치우고 계십니다. 이쪽인 것 같은데. 묘집인 것 같... 아, 맞네. 여기 요 아래 게스트하우스 고민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는 숙소에서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는 슈퍼마켓인데요. 24시간 영업을 해요. 게다가 약간 전통적인 느낌의 또 건물이고 안에 상품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샀는데 이틀 동안 양식을 샀는데 지금 무거워 죽겠어요. 이거 한 15kg 될 것 같은데. 미쳤어. 너무 욕심내가지고 많이 사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걸어가지? 오토바이도 안 타고 왔는데.